유럽에 와 있는 듯한 정말 예쁜 주택입니다. 북한강. 이 미친 조망권 어떡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강이에요. 굉장히 널찍하고 이렇게 거실하고 바로 오픈되어 있는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립니다. 공인중개사 황소장입니다. 영화 속 별장 같은 북한간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평군 서랑면입니다. 우리 집 입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100m가량 들어오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 살짝 언덕 있어요. 들어오는 길 다 광폭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행 가능한 도로 따라 올라오면요. 주변 환경도 뭐 무시 못하겠는데 고가주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고 있는 저 노란색 담장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에요. 집 앞쪽에서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들어가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차량 주차는 요 앞쪽으로 두 대가량 가능하고요. 손님 많이 오시면 이쪽으로도 한 두세 대가량 주차 더 가능합니다. 옆에 예쁜 대문을 따라 들어오면 우리 집 마당입니다. 관리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관리 잘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자, 유럽에 와 있는 듯한 정말 예쁜 주택입니다. 주택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다 하셨어요. 오셔서 따로 손볼 거 하나도 없고요. 정원, 실내 모두 완벽하게 다 모두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오셔서 뭐 하실 건 없습니다. 잔디도 새로 깔으셨어요. 잔디 상태 굉장히 좋고요. 토지 면적 알땅으로 215평입니다. 건축 면적 48평이고요. 2009년도 건축된 주택이에요. 캐나다에서 직수입해가지고 모두 다 캐나다산 제품으로 건축한 주택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리도 싹 다 하셨기 때문에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와, 집도 너무 예뻐요. 조경도 너무 잘 하셨고요. 우리 집도 집인데 집 이 데크 앞쪽에서 바라본 이 북한강 이 미친 조망권 어떡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가만히 서 있어도 좋고요. 저 앞쪽으로 이렇게 놀이기구 타고 놀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싹 감싸고 있는 진짜 멋진 자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 2009년도 건축된 주택이고요. 지금 강이 보이는 쪽이 북서향. 우리 주택 현관 기준 쪽 거실 기준 쪽으로 남동향입니다. 이 강쪽 보이는 쪽으로 이 정원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데크 싹 둘러서 해놓으셨고요. 밤이 돼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조명 피면 또 얼마나 예쁠까요? 우리 주택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상업용으로 전환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카페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별장처럼 주택을 쓰셔도 정말 너무 멋진 이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집입니다. 이런 전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주택만큼이나 아름다운 우리 집 조경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쪽에 이렇게 포치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저 위쪽으로 지금 3kW짜리 태양광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전기세 부담도 없고요. 하얀색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외부 창고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외부 창고도 해놓으셨어요. 자, 뒤쪽 공간도 널찍하게 띄워놓으셨고요. 외부에서 나올 수 있는 문 따로 해놓으셨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 텃밭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요. 다양한 야채 키울 수 있는 텃밭 공간 널찍하게 있고요. 이 주택 외부 쪽으로 이 데크도 합성 데크로 하셨는데요. 이것도 오셔가지고 전부 다 새로 가신 거예요. 제가 데크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데크 위에 올라가서 보시고요. 자, 데크 위에서 바라본 강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데크 쪽에서 바라본 모습, 조경 정말 너무 멋집니다. 우리 아기 강아지도 있고요. 강아지 집도 진짜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이 될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금매며 화분도 굉장히 많아요. 꽃도 너무 많이 예쁘게 해놓으셨고 이 뒤쪽 공간은 또 작은 숲속 마냥 꾸며놓으셨어요. 너무 예쁘죠? 이 작은 공간도 굉장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해놓으셨어요. 이 방향에 따라 어디서 즐기든 우리 집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꿈의 주택이라고 할까요? 한 번쯤 살고 싶은 주택. 그렇습니다. 자, 주택 내부 한번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주택 안쪽으로도 이렇게 현관문도 동화 속에 나오는 집 마냥 너무 예쁩니다. 실내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널찍한 전실 공간 있습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전부 다 수리를 하셔가지고요. 실내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중문을 따라 들어가면 우리 집이에요. 집 전반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하고 예뻐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있고요. 이렇게 거실하고 바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전부 싱크대 이런 것들 다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D급자 형태고요. 굉장히 널찍합니다. 우리 집은 심야 전기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주방 끝에서 바라본 우리 집 거실 모습입니다. 건평이 48평이에요. 굉장히 널찍하고요. 난로 쪽도 보면 그냥 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쁩니다. 유럽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화장실 두 개 있습니다. 1층에 첫 번째 방, 지금 안방으로 쓰고 계신 공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싱글 침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집 방에서 바라본 뷰도요. 와, 보이시나요? 강뷰가 정확하게 멋지게 보이는 위치에 우리 집 방이 있고요. 숙박이자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창도 정원이 보이겠고 이쪽에도 지금 커튼으로 가려놓으셨는데 이쪽도 지금 정원이 보이게끔 3면을 창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집 방 나와서 바로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널찍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 나갈 수 있는 문 되어 있고요. 이쪽 한쪽 경우에 세탁기, 싱크대, 이쪽에 붙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외부 나가는 문 열고 한번 밖에 보면 아까 바로 이렇게 강뷰가 바로 바라보이는 이렇게 데크 공간 보이고요. 바로 나갈 수 있게 편리한 동선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다용도실 바로 옆에요.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진짜 끝내줍니다. 욕조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지금 창을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환하고요. 이 화장실에서 바라본 이 뷰도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로 또 옆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욕실 공간이 또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한쪽 방을 꽉 채우셨어요.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자, 1층 다 보여드렸고요. 우리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 계단,
미끄럼 방지 매트 전부 다 깔아 놓으셨어요. 2층 올라가는데 2층에 해가 너무 잘 들어오네요. 2층 올라오면 요 계단이 또 약간 되게 멋있어요. 이게 스키플로 형식의 계단이고요. 계단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이들 책 읽어도 굉장히 좋을 정도로 계단 폭이 넓고요. 웬만한 집 계단 한 3개 정도 붙인 정도의 폭이라고 할까요? 이 계단 공간에서 앉아서 차, 책 읽거나 차 한잔 마셔도 이 공간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조명도 굉장히 유럽식으로 해놓으셨어요. 2층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2층 거실 굉장히 넓고요. 뷰, 또 역시 또 이 강뷰가 2층 거실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지는 정말 멋진 주택입니다. 강하고 산하고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는 멋진 주택이고요. 앞쪽에 이 테라스 공간도 좋습니다. 자, 2층의 첫 번째 방. 서재로 쓰고 계신 첫 번째 방인데요. 이 방도 굉장히 방 크기는 널찍해요. 창 양쪽으로 내셔가지고 이 방도 강조망이 되고요. 붙박이장 해 놓으셨어요. 어느 분이 이 집의 주인일지 굉장히 부럽네요. 자,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2층의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하고 방 크기는 비슷해요. 붙박이장은 따로 없고요. 이쪽은 저 앞에 멋진 또 주택이 전망되는 방입니다. 취미생활 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2층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화장실 공간. 여기도 욕조가 있어요. 욕조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